초하루예요. 이렇게 달력 날짜를 세는 데는 이제 여러 가지 달력을 쓰죠. 우리나라는 이제 옛날부터 음력을 위주로 썼어요. 양력을 쓴 거는 뭐 이렇게 구한 말, 뭐 일제 시대 때 이럴 때 이제 양력을 쓰기 시작했고요. 양은 그야말로 태양이잖아요, 태양. 태양 양자니까, 음은 달 음자잖아요. 그러니까 양력은 밝은, 달력이고, 음력은, 달도 밝은데? 음력은 어쨌든 달, 음한 달력, 음한력인데요. 좀 차이가 좀 있죠. 양력이란 건 태양을 중심으로 이렇게 만든 달력이고, 음력은 달을 중심으로 달. 그래서 음력이 보름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알아차릴 수 있죠. 밤이 되면 알수 있잖아. 오늘 보름날이네 이러면서 다른 날은 잘 몰라. 보름날만 보름날쯤 다 되면 그때서야, 다른 때는 달이 눈에 잘안 들어오는데 달이 크니까 이제 눈에 들어와서 아 이때 좀 보름달이 다 되네 이러면서 이제 알게 되는데요. 양력은 의외로 이렇게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죠? 그냥 해가 좀 빨리 떴다. 뭐 겨울에 여름에는 좀 해가 좀 빨리 뜨고, 겨울에는 해가 좀 늦게 뜨고, 낮이 여름에는 길고, 겨울에는 낮이 짧고, 이 정도로만 우리가 하지. 지금 이게 지금 며칠인가? 구분하기가 오히려 음력보다 양력이 구분하기가 더 어려워요. 보면 음력이 오히려 구분하기가 쉽다니까요? 보름날이네? 초승달이네? 뭐 이러면서 이제 오히려 음력이, 요즘에는 음력이 구분하기가 어렵죠. 요즘에는 달을 잘안 보잖아, 요즘에는. 우리가 하늘을 잘안 봐, 우리가. 요즘에는 이렇게 가로등도 너무 잘돼 있고 해가지고요. 달이 눈에 띄지도 않아요. 가로등 불빛이 너무 밝아가지고. 그래서 요즘에는 음력을 구분하기가 이렇게 어렵고, 양력은 늘 시계에 딱, 이제, 달력이 딱, 이제, 모든 달력이 다 양력이고, 시계 딱 양력이고 하니까, 폰딱 보면 양력 딱, 몇월 며칠 이러면 딱 뜨잖아요. 양력은 요즘에는 뭐 귀신같이 알아. 모르는 사람이 없어. 다 알아. 근데 음력은 뭐, 정말 시대가 격세지감이다, 정말. 옛날에는 음력이 더 쉬웠는데, 지금은 양력이 더 쉬워요. 음력은 몰라. 우리 인류가 이렇게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도 이렇게 르네상스 이후로, 아니 그 전부터 뭐 늘어났다 할수 있지만 점차로 늘다가 산업혁명 이후로 엄청나게 늘었죠. 올해 인구가 어느 정도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들? 전 세계 인구? 70억 넘은 지몇년 지났어요. 75억, 76억 정도 이렇게 돼요. 정말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요. 며칠 전에 인구 문제에 대해 얘기를 했잖아요. 아직도 인구 이렇게 출산율이 6.0, 7.0을 찍은 데가 있다니까? 작년에 출산율이 7.0을 찍은 데가 있다니까? 니제르라고. 6.0 찍은 데는 아직도 많아. 저기 소말리아 같은 데 6.0. 소말리아. 아프리카에 거의 대부분 뭐 르완다라든지 뭐 이렇게 이디오피아 이런 대부분의 이제 나라들이 거의 5.5에서 6.5, 6.0 사이에 있어요, 출산율이.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70년대 초반생이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 형 누나들은 60년대생이니까 거의 60년대 후반에서 70년대 초반인데 저는 오행적이거든요. 듣기로는 우리 그 앞에 또 묻으셨대, 한 명. 그러니까 이제 육형제나. 70년대생 치고는 좀 사람이 좀 많은 편이죠, 형제가. 그런데 60년대는 대체로 그냥 5명, 6명 그냥 기본이었고, 50년대는 우리 부친은 팔형제라고 팔형제라고 그러시던데. 옛날에 이제 65년도만 해도 우리도 5.6 찍었거든요, 출산율이. 그러니까 이제 50년대 후,
이제 50년대, 60년대생은 정말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는데, 지금 아프리카가 이제 인구가 정말 폭발적으로 증가하고요. 아시아는 한때 폭발적으로 증가하다가 지금 이제 조금 다 이제 3점대로, 수산을 3점대로 슝 내려왔고요. 베트남이나 이런 데는 이제 2점대, 뭐 이렇게 동남아시아 쪽에는 2점대로 이렇게 하니까 점점 뭐 이렇게 그래도 2.0이 넘으면 일단 늘어나긴 늘어나요. 그래서 물론 내가 이렇게 80년대인가 그때 이제 50억 40몇억 막 50억 이랬던 것 같아 그때. 그러더니 2000년이 넘어가면서 60억이 뭐 어쩌죠. 근래에 또 70억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70억도 훌쩍 넘어서 이제 80억이 다 돼가고 좀 2-3년 지나면 80억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만 특이하게 우리나라만 지금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 애를 더 낳아야 된다고 이제 계속 그렇게 야 이게 참 세계 인구 문제는 점점 커져가는데 대한민국은 인구가 줄어들어서 지금 문제일 것 같다는 얘기가 참 아이러니하게 되죠. 자, 인구도 이렇게 폭발적으로 슝 증가를 하게 됐는데요. 세계 문명 발전이라는 게 이게 이제 한 18세기 이때부터 19세기 이때부터 산업혁명이 생기면서부터 영국의 분업화, 섬유, 직물 이런 거 분업화 이제 기계화, 분업화가 되면서 갑자기 산업이 엄청나게 발전이 됐죠. 이렇게 발전하고 막 펼쳐지는 것은 양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낮에는 밝잖아. 낮에는 활동하고 밤에는 자고. 낮에 살아서 막 움직였다가 밤에는 죽어야지. 밤에는 휴식을 취한다고 몸이 이렇게 휴식을 취한다고 잠들어 보여. 잠든다는 게 죽는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양이라는 것은 양력이라는 것은 활동성을 말하고 음이라는 것은 고요함 또 지혜를 말하기도 하는데요. 지금은 이제 막 이제 문명이 막 극도로 굉장히 발달하고 하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양의 시대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음력을 굉장히 오랫동안 많이 썼는데 그때는 이 조선시대는 특히나 조선시대는 정신세계를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겼어요. 성리학적 가치관이라는 게 마음을 중요하게 여겼어요. 상업이라는 것은 물류 이동이잖아요. 상업이라는 활동이 만남이잖아. 상업이라는 게 조선시대에는 상업이 발달하지 않았어요. 고려시대에는 상업이 많이 발달했거든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벽란도 유명했잖아요. 벽란도. 해가지고 전 세계까지는 아니더라도 저 아랍 상인들하고도 무역하고 청나라 그 중국하고도 무역을 많이 해서 고려시대 때는 우리나라 기술력이 세계에 수출되는 중국 지역하고 아랍 지역에 수출되는 그런 중요한 기술 국가 중에 하나였는데 조선시대 때는 그러지 못하고 이렇게 학문을 굉장히 중시 여기는 선비의 나라, 성리학의 나라 온 국민이 뭐 물론 이제 상류층이겠죠. 온 국민이 하늘 천다지 하면서 이제 인문학을 공자와 맹자를 이러면서 인문학을 했던 그런 나라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성리학적 가치관도 있었지만 당시에 해금 정책이라고 해가지고 바닷길을 금지하는 정책을 청나라에서 썼어요. 명나라 청나라가 그때는 뭐 잘한다고 그렇게 했겠지만 지금 생각하면 바보 같은 정책을 쓴 거죠. 그러니까 이 바닷길을 막은 거예요. 고려시대 때는 바닷길을 안 막아서 그래서 장보고가 활개를 치고 다녔잖아. 보면 서해안을 막 쓸어버렸다고 옛날 신라시대 때는. 고려시대 때도 이제 그 우리 고려 왕건도 사실은 이제 해상 세력 중에 한 분이 왕건이거든요. 그 해상 세력의 주 해상 세력의 한 사람이었던 송악의 왕건 집안이었는데 그 왕건이 삼국을 통일하게 돼서 고려를 생겼고 이 역시 아버지네 가문이 왕건의 가문이 물류 해상 지역에 이렇게 그 주 세력 국가였기 때문에 고려 시대 전체가 이렇게 보면 이렇게 그 상업을 굉장히 중시 여기는 또
기술을 중시 여기는 그런 시대를 할 수가 있겠죠. 조선시대는 이제 조금 달라서, 성리학의 나라.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개막을 했지만, 조선을 개국을 했지만, 정신은 정도전이 만들어가죠. 아니, 사실 이렇게 이성계는 무사잖아, 무사. 그냥 쨍쨍쨍 싸워가지고 많이 이긴, 저 북쪽에서도 이기고, 메롬도 때려잡고 해가지고, 이제, 장군으로, 대장군으로 이렇게 굉장히 유명한 총망망등 분이었는데, 대장군 가문이 이렇게 그 나라를 이끌고 그러면, 부국 강병 해가지고 병사가 굉장히 세야 되는데, 조선시대 때는 병사가 하나도 세지 못했어요. 왜냐면, 그 태조 이성계는 명인만 빌렸으니까, 내 이름만 빌려줄게. 정도전을 주도로 해서, 새 나라를 만들었고, 이렇게 이성계를 앞세워서 정도전은 선비의 나라, 신하의 나라. 그러니까 왕이 주도하는 나라가 아니라 신하들이 주도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꿈꾼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생각하면 그게 공화정이라, 공화정. 그러니까 관료들이 나라를 주도해서 왕이 나라를 주도해 보니까 고려시대를 보니까 고려시대에 이렇게 현명한 왕이 별로 없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 좀 좋은 왕이 이렇게 등극을 하면 태평성되고 좀 얼빵한 왕이 되면 이제 나라가 지리멸리고 폭군이 되면 그야말로 이제 그야말로 국민들이 다 죽어나가고 이것을 정도전은 굉장히 현명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것을 보니까 그래서 왕이 이렇게 그 대대로 내려오는 이것은 실패할 확률이 너무 높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신하들은 똑똑한 사람들만 뽑혔잖아요. 고려시대만 해도 고려 광종이 과거 제도를 실시하면서 과거를 통해서 이렇게 등용된 사람들이 신진사대부거든요. 그게 이제 정도전을 비롯한 그런 이런 사람들이 과거 제도를 통해서 이렇게 등용이 됐으니까 그러면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서 나라를 운영하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선비 나라를 꿈꾼 게 정도전이고 그렇게 해서 조선이란 나라를 만들었죠. 그러니까 정도전은 어찌 보면 굉장히 개혁가이기도 하고 아주 탁월한 안목을 가졌다고 할 수가 있겠죠. 당시만 해도 그때가 14세기니까 세계에 무슨 공화정이라는 게 잘 있었겠어요. 뭐 국회의원 이런 게 있지도 않았고 다들 봉건국가였었는데 정도전은 아마 지금과 같은 국회의원 제도나 이런 것들을 알았다면 이런 쪽으로 추진하려고 했었겠죠. 그런데 그때는 그런 건 뭐 없었기 때문에 신하의 나라, 선비의 나라 해서 이성계한테 명의만 빌린다고 생각하고 이성계는 본인이 왕이라고도 생각을 하고 물론 이제 태종 이방원이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고 다시 왕정으로 이렇게 해서 조선시대 왕으로 됐지만 처음 태생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조선시대 전체가 다 왕권은 약화돼 있고 신권들은 신하의 권한은 굉장히 세서 우리가 이제 정치를 제일 잘했다라는 세종대왕도 신하들한테 엄청 많이 닦였어요. 신하들한테 많이 혼났다니까요. 신하들 설득한다고 이리 설득하고 저리 설득 네 말이 맞아 이러면서 엄청 이렇게 많이 신하들을 우대해주고 겨우겨우 힘들게 국정을 운영이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최고의 조선시대 최고의 이렇게 전성기를 세종대왕이 일궈내죠. 자 그런 이 조선시대 전체적으로 보면 학문을 중요시 여기는 마음을 중요시 여기는 그런 시대였다고 할 수가 있어요. 상업을 중시 안 한 것은 성리 학문을 하게 되면 보면 본래요 공부를 하면요 이렇게 공부는 장사 머리가 잘 안 돌아가요. 공부하는 사람들은 공부도 잘하고 장사도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공부를 중시 여기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이제 장사나 이런 상업이나 물류 이런 데는 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한 70%는 한 30%는 머리를 써서 장사를 해.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교수님이 뭐 이렇게 그 영업을 잘하고 그런 교수가 어디 드물잖아. 이 교수님이
학교 선생님들 여러분들 학부형 할때 학교 선생님 다 만나봤잖아요. 얼마나 고지시켜요. 얼마나 이렇게 그렇다고 내가 말 안 해도 알지 여러분들. 이렇게 선생님이랑 교수님들이 대체로 이렇게 그 상업하고는 거리가 먼 그런 거예요. 조선시대는 학문을 중시하다 보니까 군사력이나 상업이 그렇게 발달하지 않았는데 게다가 해금 정책까지 바닷길까지 다 막혔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나라는 고립돼 있었고 또 학문을 중시 여긴다는 것은 음의 세계, 마음이잖아, 마음, 내 마음. 음의 세계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음력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고 음력을 많이 써왔던 당시에 구별하기도 더 쉬웠고 양력보다는 그렇지만 양력을 안쓴건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양력을 그 조선시대 때도 양력을 썼어요. 우리가 지금 쓰는 양력은 서기력이야, 서기력. 정확히 말하면 서기력을 쓰고 있잖아요. 양력이라 하기도 그렇고 서기력이에요, 서기력. 진짜 제대로 된 양력은 절기력이에요, 절기력. 절기를 가지고 입춘호수 경칩하면서 한로, 백로 뭐 이러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야말로 진짜 양력이라 할수 있어요. 이것은 정확하게 태양을 기점으로 해서 태양이 제일 길 때, 또 태양이 제일 짧을 때, 또 중간쯤일 때, 이럴 때를 나눈 거죠. 하지가 태양이 제일 낮이 길고, 동지가 낮이 제일 짧고, 이걸로 만든 것이 절기력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주 볼 때는 절기를 가지고 봐. 왜냐하면 사람은 이제 사람의 마음을 보는 게 아니잖아, 사주라는 게. 사람의 심상을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의 생명력을 보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지금 건강한지, 아니면 사회성이 얼마나 좋은지, 직업성이 얼마나 좋은지, 관계성이 얼마나 좋은지, 이런 걸 가지고 보는 게 이제 이렇게 사주를 그런 걸 보거든요. 이 사람 운세를 막 보잖아. 운세라는 게 마음보다도 실제로 외면적 활동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절기력을 가지고 사주를 보고 그래요. 그래서 입춘이 돼야지 그때부터 이제 진정한 경자년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보게 되는데, 그러니 절기력은 활동하는 것이라 할 수가 있고, 음력이라는 것은 마음을 다스리는 걸할수 있어요. 절에는 아직도 음력을 쓰고 있는데요. 나는 왜 이렇게 아직도 절에는 맨날 음력, 아직도 왜 음력을 쓰고 있는지 불만이 많아, 사실은. 내가 총무원장이 돼야 되겠어, 아무래도. 총무원장이 돼가지고 음력을 다 바꾸고 싶어요. 모든 그 절의 행사들을 양력으로 다 바꾸고, 그래서 양력 초하루로 바꾸고, 그리고 이제 지장제일 관음제일도, 아니, 우리 지장제일 관음제일 또 뭐가 있지? 초하루하고 보름하고 지장제일 관음제일 있잖아요. 초하루는 첫 번째 일요일 날 하고요. 그두 번째 일요일 날은 이제 보름날이라 하고요. 초하루법회, 보름법회 이러고요. 세 번째 일요일 날은 지장제라고요. 네 번째 일요일 날은 관음제라고요. 저를 총무원으로 보내주세요. 그렇게 하면 훨씬 더 낫잖아요. 어차피 이렇게 셋째 주, 넷째 주가 되면 지장제이고 관음제이잖아. 첫째 주는 대체로 초하루고, 그러니까 보름은 좀 약간 애매해도 그냥 이제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제의를 지키기가 좋잖아요. 지금은 제의를 지키기가 정말 어려워요. 우리가 무슨 이제 무직자도 아니고 이제는 대부분이 다 직업을 갖고 알바라도 하고 뭐라도 좀 활동을 하는데 직업이 없어도 바빠, 요즘에는 뭐 다닌다고. 그러니 평일날 제의를 지키, 뭐, 참, 지장경 보면 일일 뭐 며칠 해가지고 10개의 날 지키라고 10제를 쭉 나오는데, 와, 요즘 세상에, 옛날에도 못 지키긴 했다. 그래서 지키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지킬 수 있는 나를 지키라고 해야 되지. 딱 정해놓고 지키기 어려운 걸 지키라 하면 이거 참 어려운 거예요. 시키는 것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고 제가 제의를 꼭 지키세요 이런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살면서 곰곰이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음력을 계속 써야 되나?
물론 이제 양력으로 바뀌는 건 시대의 흐름이니까 시대의 흐름에 뭐 한참 뒤떨어졌지. 근데 음력을 지키는 것에 대한 장점은 없나? 생각을 해봤지. 장점이 있는 거죠. 왜 없겠어요. 음력은 이제 아까 말한 대로 마음을 이렇게 중요시 여기는, 양력은 몸을 중요, 활동을 중요시 여기고, 그러니 음력으로 이렇게 날짜를 계산해서 음력으로 이렇게 딱딱 맞게 이렇게 하면 내 마음을 더 잘 다스릴 수 있겠다. 마음에 내 영혼을 더욱더 풍성하게 건강하게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초하루도 음력으로 마음이 새로 시작하는 날이잖아. 양력 초하루는 몸이 새로 시작하는 날이고, 이 세상 살아가는데 양력으로 요즘에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실제로 생활하고 활동하고 관계 맺는 데는 양력 1일부터 쭉 이렇게 활동하고 그러는데, 사실 마음은 또 다르다고요? 마음은 음력으로 와서 음력 초하루가 마음의 시작 타는 날. 음력 보름날이 마음이 가장 이제 큰 이제 날. 그래서 음력 보름날에 공덕을 지으면 공덕이 몇 배가 되는 거고, 음력 보름날에 나쁜 짓을 하면 과보가 몇 배나 된다고. 왜냐하면 그 마음으로 쓰여지는 거니까, 공덕이라는 게. 그래서 이제 보름날 공덕을 많이 지으세요.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 음력으로도 법회를 하는 것이 참 좋다라고 스스로 그냥 생각하고 있어요. 음력은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챙길 수 있고 마음을 수행할 수 있는 거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수행자들이 수행을 하다가 이렇게 깨달음의 경지에 이를 때, 모두가 그런 건 아닌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심월, 마음에 달이 뜬다 해가지고 좀 명상을 딱 하고 있으면 이렇게 붕, 달이 뜨는 것처럼 붕 떠오른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달을 본다라는 것은 깨달음을 이룬다라는 거랑 같은 말이에요. 4월 초하루 날이에요. 달은 355일이에요. 1년이. 여러분도 계산하면 355일이거든요. 그래서 열흘이 부족해. 그래서 3년에 한 번씩은 그것 때문에 한 달을 더 만들어 넣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확히 열흘이 아니라 열하루? 열하루? 355.5인가 그래요. 그래서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그 한 달을 더 집어넣지만 꼭 그런 게 아니라 어떤 때는 2년에 한 번 들어올 때가 있어요. 올해 윤달이 있었으면 3년 뒤에 윤달이 돼야 되는데 어떤 때는 2년 뒤에 윤달이 들어오는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계산이 정확하게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2년이나 3년에 한 번씩 윤달이, 보통 그냥 3년에 한 번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한 10번 정도, 7, 8번 정도에 한 번 정도는 2년에 한 번 돌아와요. 자, 이렇게 윤달인데요. 윤달은 옛날부터 공달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이 사주에도 보면 공 뭐가 있는데 그것이 들면 그 힘을 못 쓴다라고 그래요. 보면 그 아버지 자리가 공,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이름이 공이 들면 아버지가 힘을 못 쓰고, 재물 자리가 공이 들으면 그 재물이 힘을 못 쓰고, 그런 것처럼 이 공달은 이 세상의 달력을 지배하는, 시간을 지배하는 이런 신들이 힘을 잘 못 쓴다라고 그러죠. 그래서 죽음을 지배하는 신도 힘을 못 쓰고, 집을 지배하는 신도 힘을 잘 못 쓰고, 뭐 산신도 지신도 힘을 잘 못 쓴다고. 힘을 못 쓰는 것보다도 휴가 같다 생각하면 돼. 공달은 그냥 다 봐준다라고 그러죠. 예, 그래서 이장을 해도 공달에 하면 되고. 근데 이 주장은 이제 공달에 대한 효과를 생각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제 말씀이고요. 또 이렇게 계산을, 역학으로 계산을 이렇게 하면 또 안 그럴 수도 있어요. 공달에 무조건 이장한다고, 이사한다고, 집 고친다고 다 상관없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저 사람한테 물어보면 저렇게 얘기하고, 방향도 이렇게 대장군하고 삼살방 이렇게 이사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알고 있죠?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대장군삼 살방 이사 가지 말라고 그렇게 돼 있는데, 우리 이제 1년 동 이렇게 쭉 보면 사람들이 이사를 얼마 많이 해요. 대장군 방위, 삼살방 방위로 이사해서 탈 안 난 사람 엄청 많아요. 대장군 방위로 가서 탈라고, 이렇게 그 삼살방 방위로 탈라고 가서 탈라면, 탈난다고 해가지고 그런 걸 모르고 그냥 간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아무렇지도 않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 오히려 이사 가려고 하니까 누구한테 들어보니까 방향이 뭐요? 어줍지 않게 하는 사람이, 어줍지 않게. 저렇게 계산해보니까 북쪽인데요? 그러면 대장군방이네? 그러면 대장군방 안 된대. 그 말 듣고는 그때부터 머리가 복잡해. 그 말 듣고는 그때부터 머리가 복잡해. 이게 이제 모르면 가고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이제 가고 나서 안 좋은 일 계속 생겨가지고 내가 이사를 잘못했나? 이렇게 생각 들어서 물어보면, 어떤 때는 아니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기었다면 봐봐 이사 잘못하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 라고 또 그런다니까요. 그게 그 이렇게 방위학이라는 것은 상당히 사실은 복잡해요. 이렇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공통적으로 무슨 방위로 가면 안 돼, 무슨 방위로 가면 안 돼 라고 하기는 좀 어려운 게 있어요. 그거보다는 사람의 마음이 더 중요해요. 마음이. 이렇게 사실 나한테 운때가 안 좋을 때 이사 가면 안 좋은 방향으로 가기가 쉬워요. 나한테 올해가 경단이 나한테 안 좋아. 근데 올해 이사 가. 안 좋은 방향으로 가기가 쉬워요. 그럼 이사 가지 말아야 되나? 아니에요. 이게요. 올해 경단이 나한테 안 좋아? 그럼 가만히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우리 안 좋다니까 가만히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지. 이렇게 하면 더 큰 게 한 방 쾅 맞아가지고 큰일 날 수도 있다니까요. 안 좋을 때는 차라리 이사 가는 게 더 나아. 왜냐하면 이사라는 거는 내가 의도적으로 일을 만드는 거잖아요. 골치 아픈 일이라고. 이게 의도적으로 골치 아파. 힘들어. 이제 이사 집 구하는 것도 힘들고 뭐 하는 것도 힘들고 힘들어. 그래서 비용도 엄청 많이 들잖아. 보면 이사 비용이. 비용 많이 나가지. 신경 많이 쓰지. 몸으로 고통받지. 액땜이 된다니까요. 신기하게. 안 좋은 때는 이사로서 액땜이 되는 게 차라리 더 나아요. 안 그러면 이사 안 좋을 때라고 가만히 있으면 그만큼의 돈, 그만큼의 시간, 그만큼의 몸으로 스트레스 받는 일이 생겨요. 이제 때로는 이렇게 부부간에 충되는 때가 들어올 때가 있거든요. 이제 뭐 올해 하여간 태어난 날이 말날에 태어난 사람 있어요? 말날에 태어난 사람은 경자니까 좌우충 이렇게 들어와서 올해 부부가 굉장히 안 좋을 거거든요. 같이 살면 올해 들어오면서부터 이 해가 끝날 때까지 계속 끝없이 갈등하면서 치고받고 싸우고 뭐 갈등하고 이렇게 될 거거든요. 그런다면 차라리 떨어져 있는 게 나아. 떨어져. 근데 신기하게 어떤 사람들은 떨어진다니까? 갑자기 올해만 출장 가. 저 인도네시아 출장, 인도에 출장 가고 미국에 출장. 너무나도 신기하게 출장 가. 이렇게 출장 가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런데 출장도 안 가고 집에 있어야 돼. 그럼 차라리 이사하는 게 낫지. 이사 안 하면 내 1년 동안 부부가 서로 싸워. 보면 자기들 왜 그런지도 모르고 그냥 막 싸워. 그런 원리가 있는데 갈등하게 되고 계속 그렇게 되는 때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또 이렇게 5월 달에 태어난, 말월에 태어난 사람들 있잖아요. 말월에 태어난 사람 있나? 말월에 태어난 사람은 올해 만약에 직장 다니면 직장에서 이렇게 튕겨져 나올 수가 있어요. 그 직장 이동을 하거나 아니면 직장 때려치고 다른 걸 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자기가 업종을 바꾸거나 그 튕겨져 나오거나 아니면 자기가 업종을 바꾸거나 아니면 직장 내에서 이직이 있거나. 그런데 그렇게 안 되려면 이사 가요. 이사 가면
이사가면 내가 자리를 사는 집을 옮기는 거잖아. 사는 자리를 주 거주처가 옮겨지는 거잖아요. 내가 튕겨져 나가는 거잖아. 그래서 이게 좌우충이라는 게 이제 우리 경자명이잖아. 말 월에 태어났으면 어디든 튕겨져 나가야 되거든요. 어디든 튕겨져 가야 돼. 그래야지 다른 탈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그런 때 직장에서 나오는 것이 꼭 나쁜 게 아니에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데 직장에서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건 아닌데 직장 나오는 거 밥줄이 끊겨지니까 안 되잖아. 그럴 때는 이제 말월에 태어났으면 차라리 아예 집을 몇 년 동안 내가 집을 옮겨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그렇게 망설이고 있었다면 올해 그냥 확 옮기는 게 제일 낫겠죠. 안 그러면 해외여행을 여러 번 갔다 아니면 이제 새벽 기도를 그냥 저기 통도사까지 매일 왔다 갔다 하는지 많이 튕겨져서 나가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황룡사의 새벽 기도 오는 것도 뭐 괜찮지.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와서 새벽 기도를 하는 것이 내 마음을 관리하는 이제 수행의 의미도 있지만 액땜의 의미도 굉장히 커요. 이러고 새벽 기도를 다니게 되면 부부궁이 충되면 그것을 막을 수 있고 또 월지충에서 직장이나 아니면 내 자리, 사는 자리, 집 이런 거 충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또 자식이 충되는 때가 와요. 여러분들이 말 시에 태어났어. 12시에 태어났어. 태어난 게 10시, 11시 반부터 1시 사이에 태어났어,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있나요? 없어요? 왜 말 시간에 태어난 사람이 없어? 어떻게 된 게? 말 시간에 태어났어. 그러면 여러분들 나이는 자식이 중요하잖아요. 자식에게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태어난 시하고는 자식과는 관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경자년이니까 자식궁을 충, 뚝 때리잖아. 그러면 자식하고 멀어지든지 자식이 아프든지 자식이 뭐 변동이 생기든지 이사를 가든지 뭐 이런 일이 어쨌든 일이 생겨. 좋은 일이 생기면 더 낫겠죠. 나쁜 일이 생기면 안 좋잖아.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새벽 기도를 다니고 뭐 사실 기도를 다니고 기도를 이렇게 다닌다는 것은 많은 노력이 필요한 거 하기 때문에 자식궁이 충되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액땜을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어요. 그 기도 효과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또 집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어느 장소에 가서 해야 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장소 거기까지 가는 집이라는 것은 내가 거주처잖아. 거주처에 충 들어오면 이런 것을 이제 이렇게 황룡사나 이렇게 이런 데 와가지고 하면 그런 것에서 이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있어요. 그 말고도 이렇게 액땜이 될 수 있는 거는 굉장히 아주 많습니다. 올해 말띠가 있죠? 그죠? 보살 말띠네요? 말띠면 이제 이렇게 그 조상하고 충이잖아요? 경자년이니까. 그러니까 조상 탈이 생길 수 있는 거죠. 나한테 어떤 힘든 일이 생기면 조상이 나한테 이렇게 힘들게 하나? 할 정도로 조상 탈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우리 말띠라면. 그런데 이제 이렇게 새벽 기도를 다니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봉사를 하고 그러면 그런 거죠. 액땜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할 수도 있죠. 뭐 몇 년 동안 우리 조상 자리를 좀 내가 어떻게 하려고 했는데 이장을 하려고 했는데 그럼 올해 할까? 이러면서 말띠라면. 올해 좀 조상 옮겨야겠다. 이러면 이제 그런 충돌이 액땜이 훨씬 많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결국 이럴 수도 있어요. 부부간에 서로 갈등하고 싸우는 게 꼭 나쁜 게 아니라 아니 그 부부 만약에 올해 말날이라고 태어나요. 말날에 태어난 사람이면 부부간의 갈등이 올해 굉장히 1년 내내 부부간 갈등이 있을 거거든요. 이렇게 이제 절에 안 다니고 그러면 부부간의 갈등이 좀 더 심할 텐데요. 계속 싸우고 갈등해. 뭐 그러면 힘들잖아. 싸우고 갈등하면. 근데 그것이 나쁜 게 아니라니까요. 부부 간에 서로 갈등하고 이렇게 티격태격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번뇌가 많고 집착이 많으니까 그 내 말을 안 듣는 배우자는 정말 싫어. 뭐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 거지. 사실 이 우리 사바세계 살면서 의견이 다를 수 있는 거고 생각이 다를 수 있는 거고 이래요. 그래서 상대가 뭘 요구하고 의견이 다르면
한번 어제 저녁에 대판 싸웠다 하더라도 큰 소리 내고 막 싸웠다 하더라도 그 다음날 서로 된장찌개 끓여 먹으면서 감자 구우고 먹으면서 아 맛있다 맛있다 이러면서 오늘 또 행복하게 이렇게 지내고 이래야 된다니까요. 왜냐하면 전에 어제 크게 싸웠다라면 이게 이제 일지충이라는 건 내 몸이 충되는 거기도 하기 때문에 내 목숨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배우자는 나를 한번 살려줄 인연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결혼이라는 것은 두 번의 삶을 갖게 될 수 있어요. 결혼하면 결혼한 배우자가 내가 죽을 걸 대신 죽어준다면 좀 이상하네. 나한테 오는 것을 막아줘요. 나한테 일지충이라는 건 내 몸이기 때문에 부부는 일침동체라고 하나라고 그러잖아. 근데 부부가 딱 들어오는 순간 대신 막아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제 부부가 부부싸움을 대판했어. 그럼 나한테 왔던 몸으로 왔던 위험이 한번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는 게 꼭 나쁜 것이 아닌 거예요. 싸워서 내가 살았다니까. 어떻게 사람이 살면서 안 싸울 수가 있어요. 싸우게 되는 거지. 다만 싸우는 순간만 그때 다 풀고 그 다음날 된장찌개 먹어서 고기 사 먹어 하면서 이렇게 아니면 여행 손잡고 여행 가면 해변에 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그러면서 또 풀고 그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등이라는 게 꼭 나쁜 게 아니다. 황룡사 내 단체도 마찬가지예요. 황룡사 같은 단체도 뭐 A그룹, B그룹 서로 갈등이 막 있어. 꼭 나쁜 게 아니라니까 그게. 우리는 그걸 다 나쁜 거라고 하는데 그 갈등들이 오히려 절에 어떤 다른 나쁜 큰 재앙이 생기는 것을 막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하고 나서 이렇게 서로 대판 싸우고 원수되면 그러면 이제 그게 진짜 나쁜 거죠. A그룹, B그룹이 서로 갈등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데 그 갈등하고 나서 계속 갈등하니까 원수가 돼. 이러면 진짜 나쁜 거고요. 갈등하고 하야고. 이런 건 좋은 거예요. 특히 저런 이렇게 천간에 정계충이 있어가지고요. 수화충이 있어가지고 상관경관이거든 제가 그래가지고 저는 구설이 끊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가만히 있어도 계속 구설 계속 가만히 있어도 무슨 문제가 끝없이 이렇게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뭐 운명적인 거예요. 할 수 있는데요. 아 그래서 그것이 이 상관경관이 될 때. 상관경관이란 건 뭐냐면 이렇게 건이 이렇게 관이라고 이렇게 쫙 서 있으면 아주 멋있게 딱 서 있으면 여기서 요 다른 팀이 와가지고 한 방 팡 치는 거예요. 이제 팡 쳐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대통령이 있으면 대통령 야당이 와가지고 한 방 팡 때려가지고 이제 대통령이 큰 충격을 받고 이제 아니면 뒤에서 음모를 한다든지 구설을 한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막 이렇게. 생기는 것이 상관경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수도 있죠. 사장님 있어. 아래 것이 와가지고 내부 고발을 해. 선생님 여기 비리가 있어요. 내부 고발을 팡 해가지고 충격을 팡 줘 이렇게. 근데 이제 상관경관이 꼭 이렇게 문제를 구설을 일으키고 관제를 일으키고 뭐 법원에 갈 일도 생기게 되고 막 이렇게 되기도 하는데요. 꼭 나쁜 건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나쁜 거라고 규정을 하고 그런 일 절대 있으면 안 돼. 아 여기 성룡사 다니니까 너무 시끄럽다. 아이 짜증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 문제지만 사람 사는 데가 이렇게 이런 충격이 있을 수 있고 저런 충격이 있을 수 있고 충격이 오히려 액땜이 되고 충격이 오히려 그걸 극복해내면 발전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아무것도 안 하고 총 있는 이것은 그냥 죽은 묘지에 들어간 거예요, 사실. 여러분 딱 왔는데 또 그럼 아무도 안 모여요. 상관경관이 되니까 웅성웅성 와가지고 너도 나도 와가지고 서로 호호하다 그러다 한번 대판 싸우고 호호하다 대판 싸우고 이러는 것이지 딱 쭉 향하고 있으면 그냥 다 끊어져요. 그냥 손님 끊어져. 그냥 없어 아무도. 그래서 조용하고 아무 일 없는 게 꼭 나쁜 게 아니다. 여러분이 속한 단체도 마찬가지고 회사도 마찬가지고 현대자동차 저 노조 맨날 욕하고 그러는데
노조가 있으니까 그게 좋은 거예요. 이렇게 노동자들한테도 좋고 서로 회사 측하고 노조하고 갈등을 하는 게 꼭 나쁜 게 아니에요. 갈등을 해서 골이 깊어져서 원수가 되면 이게 진짜 문제지. 갈등해서 타협하고 협상에 가면서 그러면 갈등할 때 힘들지만 협상하고 나서 와 협상했다 이러면서 이제 잘 됐다 우리 월급 올랐다 이러면서 좋잖아 이렇게. 그런 것처럼 회사에서도 갈등이 꼭 나쁜 게 아니고요. 그 절에서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제 아들하고 대판 싸우는 날도 있는 거예요. 아들하고 그 다음 날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 날 다시 고기 사줘 가면서 같이 또 재밌게 또 지내고 이렇게 하면 그런 모든 게 다 좋아지게 됩니다. 성불하세요.